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부식 69회차의 월드컵 아시아 예선 축구 총 7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이기면 3차 예선 통과를 굳힐 수 있습니다. 물론 키르기스스탄이 공격수들의 활약이 꾸준하게 나오는 팀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나은 전력이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말레이시아와는 3대4로 난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며, 게다가 말레이시아의 선수들 멘탈이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김판곤 감독의 지휘로 상당히 전력을 많이 끌어올린 팀입니다. 다만 선수단이 테러를 당하면서 멘탈 문제가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현재 할림은 염산 테러를 당해 선수 생활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라시드도 강도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선수들과 감독도 신변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이며, 키르기스스탄이 할 만한 상황일 듯합니다. 공격수들의 페이스가 아주 좋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말레이시아와는 어느 정도 난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신변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레이시아의 멘탈적인 문제가 변수가 될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키르기스스탄 승을 추천드립니다. 파키스탄은 현재 예선 탈락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1차 예선을 돌파하고 올라온 것도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파키스탄이 2차 예선에 올라올 만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실점 커버 능력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4차전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파키스탄만 제외하면 20실점을 넘긴 팀은 하나도 없습니다. 웅크리는 상황에서도 초반 실점이 많은 편이며, 사우디는 1차적으로는 안정감을 생각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승부만 거두어도 3차 예선으로 가는 것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우디가 무리하게 총공세를 펼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기는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우디가 전력에서 파키스탄을 매우 앞서는 것은 확실한 상태입니다. 알 다우사리, 세유라 등 공격에서 중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우디가 가볍게 이기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키스탄이 보여주는 능력이나 전력 차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듯해 보입니다. 잠그는 상황에서도 초반부터 실점을 커버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우디도 일단 무리하게 페이스를 끌어올리려 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승리를 기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우디 승을 추천드립니다. 팔레스타인은 전쟁으로 인해 홈 경기를 쿠웨이트에서 치르고 있으며, 최근 호주와의 경기에서도 0대1로 패배하는 등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은 비기기만 해도 3차 예선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철저하게 비기는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는 방글라데시나 홍콩과 같은 상대를 상대로 득점력을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레바논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점유율이 실질적인 골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방글라데시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경기를 주도했지만 결국 1대1로 비겼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과의 매치에서도 세 번의 경기에서 한 골만을 넣었고 세 번 모두 비겼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이겨야 하는 상황이지만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언더 양상과 무승부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이 강력한 수비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레바논 역시 상대를 제압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는 팔레스타인이 비기는 전략을 채택하고 레바논이 이를 뚫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동기부여가 더 센 상황입니다. 현재 인도, 아프가니스탄, 쿠웨이트가 모두 2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프가니스탄이 홈 자격을 얻은 상황에서는 0대1로 카타르를 잘 제어한 면모는 있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경기 페이스는 카타르에게 내준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더라도 적은 점수 차이로 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카타르는 득점력이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현재 2차 예선에서는 만나는 팀마다 두 골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남은 예선 두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는 크게 없습니다. 이미 일찌감치 조 1위를 확정지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정에서 승점을 못 따온다 던가 하는 모습은 아니고, 올해에도 원정에서는 4경기 9득점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카타르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이 철저하게 10-100 양상으로 가면서 카타르를 제어하려고 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카타르도 아프가니스탄에게 좀 고전한 면모가 있는 편입니다. 일찌감치 1위를 확정 지은 카타르도 무리하게 공세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 승을 추천드립니다.
네팔은 이미 탈락을 확정 지은 상황입니다. 사실 네팔이 2차 예선에 올라온 것도 전력보다 더 좋은 성과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에 남을 성과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특히 네팔이 예멘 전정도를 제외하면 전반 초반부터 실점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패스나 점유를 탈취하려는 역량이 부족해 90분 내내 샌드백 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차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아시안컵 조기 탈락으로 인해서 비판 수위가 높았지만 벤투 감독은 성과로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마브쿠트의 지속적인 배제도 지난 경기 3-0 승리로 여론을 잠재우는 모습입니다. 특히 전반부터 골을 넣는 능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번 매치에서도 아랍에미리트가 지속적으로 공 점유와 공격권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팔이 전반적으로 상위 전력을 상대로 경기 페이스를 가져오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지속적으로 공격권을 가지면서 전반부터 몰아치는 매치가 될 것입니다. 마브쿠트의 지속적인 배제도 2차 예선에서는 문제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승을 추천드립니다. 요르단은 타지키스탄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는 편입니다. 아시안컵 8강에서는 요르단이 승리했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타지키스탄이 요르단을 압박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타지키스탄의 수비와 경합 능력은 뛰어나서 역습을 선호하는 요르단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타지키스탄이 공세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다득점을 기록한 사례는 파키스탄을 제외하면 아직 없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2차 예선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지키스탄의 공격력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며 수비력과 라인을 내리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골 결정력은 아직 부족합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레바논을 상대로 2-1로 승리했지만 그 외에는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기가 없습니다. 언더와 무승부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두 팀은 서로를 까다롭게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지키스탄은 피지컬과 수비력 면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승부를 끝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요르단은 선수 비중이나 수비력을 중시하는 팀입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바레인은 현재 비기기만 해도 3차 예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바레인은 예멘의 공격을 상대로 안정적인 수비를 펼치며 상대의 공격을 막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에게 0-2로 패배한 경기를 제외하면 바레인은 2차 예선에서 실점을 기록한 적이 없다는 점이 다행스럽습니다.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약간 무력해 보일 수 있지만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안정성을 잘 발휘하는 편입니다. 예멘은 현재 공격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득점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는 1-2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역시 상대의 자책골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예멘이 바레인과의 경기에서도 공격을 주로 펼치지만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수비가 아닌 공격력입니다. 언더와 바레인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예멘은 공격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바레인은 하위 전력을 상대로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레인이 예멘의 공격을 상대로 안정적인 수비를 펼치며 이를 기회로 승리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바레인 역시 비기기만 해도 3차 예선 진출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초반부터 과감한 공격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레인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